정우야.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형이지, 형이 행복해 하는 거. 나 너무 행복해 지금. 이거 했으니까 됐지? 또... 나는 사랑한단 말 대신 노래 중독자네. 네, 안녕하세요. 코쿤의 귀가 빛나는 밤에 MC 코드쿤스트 코쿤입니다. 저번에 기한이 형이랑 촬영을 하고 아직 안 갔습니다, 집에. 그대로 여기서 살고 있었고 오늘 또 여기로 귀가하실 손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가장 닮고 싶은 형 중에 한 명입니다. 형 들어오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아,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얼굴만 이렇게. 빼고? 야 진짜 맘대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코드쿤스트가 이제 요즘 흐름이 좋잖아. 흐름을 타다 타다가 진짜 이제는 아주 멋있다. 편하지, 편하지 형. 누워서 이렇게 하니까. 아니 난 되게 불편하지 지금. 불편해. 뭐가 편하다니 여기서 여기서 고민을. 그래도 형 방송이니까 형 자기소개 좀. 알겠습니다. 저는요 코드쿤스트의 친한 형이자 최근에는 정파리를 통해서 인사드린 네, 이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형 누워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마음대로? 되고, 기대도 되고 아예 누워서 해도 되고. 지금 나 그거 보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자꾸 노래가 내가 부른 노래가 막 나오는데 처음 느낌 그대로 이동이 이게 밑에 댓글 중에 하나가 지금 인상 깊은 게 있네. 예, 예, 뭐죠? 이거 부를 때 네네네. 무식이 형님 한 번이라도 생각했나? 무식이 형님 생각이 났어 안 났어? 아니 사람들 되게 신기한 게 2년 전, 3년 전에 했던 영상까지 가가지고 무식이 형한테 왜 그랬어? 그거를 다 적어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왜 여기 그러니까 처음 느낌 그대로라는 노래는 정말 상관이 없는 아니, 없잖아요. 예. 형 뭐 고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나가게 해도 되나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임 정팔. 네. 이 카지노 작품으로 인하여 어린 친구들이 이제 형을 접한 친구들이 형을 좀 이렇게 무섭다라고 보는 의견이 좀 있었어. 아, 그럴 수 있겠다. 100명이 있으면은 한 5명 정도가 있더라고. 아니 근데 100명 중에 5명 정도면 미안하지만 이해도 될 정도. 아 우리는 소수, 소수. 아, 소수의 의견. 소수의 의견. 형이란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나도 살짝 무서웠거든. 그래서 형이 그게 고민이라고 들어가지고 내가 그걸 이제 좀 탈피할 만한 테라피를 준비를 하고 있어 우리. 아니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고민이 있는 거 같네. 고민이 생기는 거 같아. 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니까. 뭘 자꾸 적어. 야 의사들은 항상 이렇게 해. 여기가 병원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 병원이라기보다 힐링. 힐링. 치유. 치유. 자 이제 첫 번째 테라피는 털 테라피. 털 테라피? 형의 그 멋있는 갈기들을 좀 이렇게 친근하게 만들어주는 테라피인데 좀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거든. 좀 날이 서 있어 지금. 형의 머리를 내가 좀 빗어주면서 살짝 삐져나온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줄게. 그래. 아유 예쁘다. 부드럽다. 근데 궁금한 게 이런 거를 돈을 들여서 만드는 이유가 뭐야? 사람 불러놓고 막 머리 빗고 있잖아 지금. 훨씬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여기 좀 삐져나왔었거든. 인상이 이제 한층 부드러워졌어. 내가? 한결 괜찮아 지금. 봐봐 이거는 형 요즘 이런 거 좀 유행인 거 알지? 아 그래? 너 어디 뭐 돈 빌렸냐? 이런 거 너 이런 거 안 해도 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 아니야? 근데 형은 잘 어울리겠다. 해봐 해봐. 그래도 왔는데 아니 근데 괜찮다. 거울 줘봐. 거울 보고 내가 판단해 볼게. 거울 괜찮겠어요? 그럼. 근데 괜찮은데? 가만있어 봐. 괜찮은데? 잠깐 제자리로 가봐. 성우야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형이지, 형이 행복해 하는 거. 나 너무 행복해 지금. 너무 행복해. 형 부드러워 보여. 그래? 한결 이미지가 부드러워졌어. 이거 했으니까 됐지? 또 이거보다 더한 게 있어? 더 있어 테라피가? 테라피는 더 있지.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졌어.
형 일단은 이 테라피로 인해서 형이 좀 한결 괜찮아진 것 같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이제 세 명. 세 명 됐어? 응, 두 명은 이제 호감으로 돌아섰어. 아 그래요? 친근하다 이걸로. 아 근데 저거 한 2억에 붙였다고 벌써 그 사람들이 괜찮대? 괜찮아. 그래 그래 알았어. 쉽게 마음 변하는 친구들이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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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제 세 명을 또 우리가 돌려야 되잖아. 미담 테라피야. 미담? 미담이 없을 텐데. 나는 형을 생각한 미담이 많아. 아 그래. 내가 아는 형은 그 누구보다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 정이 많단 말이야. 나랑 친한 사람 중에 주기적으로 잘 지내지 뭐 안부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형밖에 없는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너 인간관계가 참 잘못된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다들 너무 잘 지내느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나 봐. 당연히. 아 쟤는 너무 웃고 잘 지내는구나. 근데 내가 생각하는 형의 가장 큰 장점. 정말 담백하게 상대편을 위로하는 사람인 것 같아. 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과하게 위로를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있잖아. 그치. 근데 형의 위로는 한 번 더 곱씹게 되는 위로들이 많단 말이야. 아 그래. 그래서 나는 형이 굉장히 담백하다 라고 많이 느꼈단 말이야. 그래. 아 그래. 그래. 그래서 지금 되게 부드러워졌어. 이 얘기를 듣고 표정이 되게 온화해졌어. 이제 한 명 남았네. 이 한 명이 좀 강력한 친구인 것 같아. 그 한 명이 원하는 테라피가 뭐야? 빵 테라피를 해볼까? 빵을 부드럽게 먹는 남자가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는 거 있잖아. 이게 형 알지? 나 이거 잘해. 나 이거 진짜 잘해. 아, 어? 이게 내가 카페에서 오래 일해가지고 절대 안 떨어뜨려. 아 그래? 봐봐. 오. 야 진짜 맘대로 하는 대단하지 않아? 아니 대단은 한데 형 이제 부드럽게 빵을 한번 먹어보자. 그래 그래 이거를? 아 부드러워. 부드럽다. 형 요즘에 내가 나 이거 내 고민인데 마녀사냥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기가 있어. 예를 들어 형이 나한테 이거 부드럽게 한번 먹어보자 라고 할 때 만약에 연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갖다가 얼굴 한다. 아니 이거 실제 고민이야. 내가 한번 해볼게. 지적을 한번 해줘. 어, 빵 맛있겠다. 좀 어색하잖아. 아 이거 빵 맛있겠다. 이렇게 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잖아.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와 존나 맛있겠다. 오, 욕 안 하고 그 정서를 담아서 해봐. 와, 맛있겠다. 그 호흡은 왜 있는 거야? 욕. 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 문제가 욕이 들어가야 자연스러워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해봐. 알았어. 성우야, 이거 한 뭔지 봐봐. 씨가 뭔데 이게? 그냥 그거는 그냥 욕을 하고 싶은 거야. 나한테 줘봐. 내가 욕을 하고 싶은 게 뭔지 보여줄게. 오케이, 오케이. 동희야 이거 좀 봐봐. 씨발 뭘. 오. 욕을 하고 싶은 거면은. 알았어. 그걸로 해볼게. 다시 해봐. 야 성우야 이야 이거 좀 봐봐. 씨발. 내가 해볼 테니까 너가 그대로 해봐. 알았어. 봐봐. 어떤 상황인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오랜만에 내 얼굴 본 거야 내가. 말 같지도 않게 생겼네 진짜. 오. 이렇게. 내가 지금 이걸 하면서도 어떤 계산을 하는지 알아? 이게 던져서 침대 밖으로 나가서 깨지지 않게 하기 1번 안전 그리고 손목 스냅의 그 세기 그리고 이거를 내가 지금 자연스럽게 던지려면 이걸 보고 던지면 어색하지 봐봐 야 이게 뭐야 이게 이러면 어색해 근데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걸 안 보면서 저 안에까지 놔야 돼 그런 거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게 연기인 거야 그럼 과학자인 거 아니야 연기인 거 한번 해봐봐 너가 똑같이 해봐봐 아 뭐 이러냐 아 어 잘하는데 근데 지금도 봐봐라 살짝 본다 아 안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해야지 노룩으로 어 노룩으로 해야지 아 어 좋았어 어 좀 좋다 대사를 줄여야 되네 어 그러네 야 성우야 너 잘한다 너 재능이 있다 그럼 언제 같이 연기 한번 아니야 형 아니야 미안해 내가 한껏 부드럽게 만들었는데 마지막 아니야 정우야 진짜 좋고 근데 형 도움이 되네 그 마녀사냥 그 지면에 자신이 생겼어 진짜. 그래
근데 이제 형이 이제 엄청 부드러워졌단 말이야? 어, 부드러워진 것 같아. 근데 진짜야. 이게 한결 그 처음에 들어왔을 땐 날이 서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결 눈도 이렇게 좀 이렇게 선해지고. 그래? 자, 테라피가 이제 또 남았어. 아직 이 친구가 아, 빵은 좀 약했다 해서 안 돌아섰나 봐. 그러니까 그 친구를 데리고 와. 그 친구가 누군지. 그 친구 지금 필리핀에 있어. 아, 그래? 다음은 형 미소 테라피야. 이건 나도 같이 해봐야겠다. 형 일단 부드러운 미소를 한 번만 지어줘. 미소를 지으라고? 어, 한번 나도 해보게. 요즘 친구들은 카지노만 봤겠지만 난 예전에 도롱뇽이라고 또 응답하라. 아, 미친 캐릭터 하나 있지. 아니, 응답하라 동룡이가 워낙 밝은 친구였잖아. 뭐 사실 나하고 되게 반대 성향의 캐릭터야.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해도 나는 괜찮거든. 근데 동룡이는 막 소머즈의 귀에 막 여기저기 동네방네 다 다니고 막 다 알아야 되고 막 그런 캐릭터잖아. 맞아. 그때 웃는 연습 많이 했지. 그 동룡이 때문에. 어떻게 웃어야 이게 신선할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하나의 캐릭터를 찾기, 만들기 위해서 웃음을 연구한 거구나. 근데 내가 이제 그때는 아, 동룡이만의 웃음을 찾자. 웃음소리 때문에 막 자지러질 것 같은 그런 거를 좀 찾다 보니까 이런 웃음이거든. 이거 이거 어떻게 미쳤어. 기본적으로는 그 발성이야. 그 따라라 따다 이거 있지. 이거. 그걸 가지고 응용해 가지고 그 음대로 웃어야겠다. 그때 이제 그걸 통해서 그걸 그 극복을 했지. 광고주 분들께서 이제 아 동룡이 같이 좀 웃어달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 아, 하나의 무기가 된 거구나. 그때 이제 열심히 그렇게 웃었지. 병파리 때는 좀 다르게 웃었지. 그래가지고 병파리 때는 하하하 이런 느낌. 약간 간사한 반가성을 써가지고 아 형님 뭐 그렇지 않아 너무 재밌네. 이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웃어도 그렇게 웃는. 그러니까 나도 캐릭터를 볼 때 걸음걸이, 서 있는 자세, 웃는 소리, 그리고 사람 눈을 제대로 못 보고 막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많이 아, 그런 것까지? 사람 눈을 제대로 못 보는 것까지? 할 때는 열심히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하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작업을 하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 아, 이게 엄청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구나. 비하인드로 떠들자면 정파리는 울 때 눈물이 안 나. 왜냐면 거기서 눈물이 없었나? 한 없었어. 번도? 딱 한 번 있는 게 참무식한테 딱이 맞을 때는 진짜 울었어. 진짜 울었어. 아, 그건 아프니까. 그때가 유일하게 눈물이 진짜 난 거야. 내가 실제로 촬영하면서도 진짜 울었고, 근데 그 씬을 제외한 참무식한테 가서 막 미안하다고 살려달라고 고맙다고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보면은 눈물이 한 방울도 없거든. 자기가 전심전력으로 해도 진심 어린 눈물이 안 나는 그런 사람 있잖아. 가짜로밖에. 근데 이거 너무 재밌었어. 사실 뭐 어디 가서 뭐 얘기할 그런 건 없어가지고 여기를 나와서 얘기하게 되네. 그러니까 이게 형.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져서 맞아, 편해지니까 맞아. 이런 속 얘기가 나오는 거야. 맞아. 지금 난 너무 부드러워진 것 같아. 형 지금 부드러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부드러워져서 진짜 살고 싶다 여기. 이게 형 이게 테라피의 힘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형의 실제 되게 간단한 거라도 고민이 있어 요즘? 연기적인 고민은 늘 있지. 항상? 당연하지. 왜냐면 연기를 이제 10년 동안 하면서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내 고민은 그런 거지. 이제 차기작이나 차기작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의 연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가지고 새로운 역할들? 공교롭게도 그런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어 이번에. 조금 다른 식의 어떤 연기, 색다른 어떤 느낌의 연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게 하루하루가 이제 숙제이자 고민이 되는 것 같아. 사실 10년째 하고 있고 지금 아마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계속 하게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 좀 뭘 느꼈냐면 지금 되게 깊은 내 고민이고 10년 동안 해온 고민, 고충 그런 거잖아.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이러고 앉아 있잖아. 진정성이 0.1도 안 느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지금 순간. 형의 모습은 너무나 진정성이 있는데 이 거울이랑 쿠션 때문에 좀 안 그러니까 형의 소지품 같은 느낌이어서. 나한테 피스 붙이고 빵 같은 거 먹어보라고 하고 그걸 테라피라 시로 아니야 형 좀 더 부드러워져야 돼. 지금 나 아까 그래? 다시 살아나고 있어. 그랬네. 다시 다 정리가 됐고 그래서 이렇게 형 한결 부드러워졌어. 그래. 너무 부드러워. 혹시 여기 나오게 된 거 막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지? 전혀 그렇진 않고
그냥 뭐 이제 줄여야겠다. 이제 귀가 빛나는 밤을 끝으로 각종 콘텐츠 출연 및 방송 활동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머릿속에서 한 켠에 있어? 어 그럼 계속해서 그러니까 부드러워져서 그런 마음이 드나 봐. 그런가 봐. 어. 형 그러면 이제 끝났어. 그래 그래. 어. 아 형을 거칠게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고.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5분만 자다가 나가면 돼. 아 진짜? 어, 왜냐면은 오늘 그 부드러워진 마인드가 너무 이렇게 또 끝났다 하고 확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렇지. 없어지니까 되뇌이면서 아, 그래. 5분만 있다가 가면 돼. 그치? 그럼 내가 형 음악을 하나 틀어줄게. 아 그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조금 부드러운 노래로 해볼까? 정말 콘텐츠 범람의 시대 정말 별의별 게 다 있다 정말. 야 정말 신기하네 형. 고마워. 아니야 내가 고맙지. 야 그래도 성우가 이렇게 불러준 게 얼마나 고맙니. 진짜 부드럽다. 성우가 또 인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난 형이 최고야. 네 아, 너무 고맙다 동희 형. 잘 자. 그래 뭐 MT 온 거 같네. Have a good night. 아 근데 좀 신선한 경험이지? 그럼 난 저딴 피스 같은 거는 정말 그래도 뭐 괜찮은 그림 나왔으면 됐어. 그럼 사랑해 형. 어 나도.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재밌었네. 아 지금 웃긴 게 좀 있었어? 아 근데 아니, 너무 재밌어. 이거 다시 조금씩이라도 좀 네. 맛보세요. 나도 진짜 참 웃긴 놈인 게 그걸 좀 들었다고 연기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야 진짜 집에 한번 갈게. 놀러와요.